So we will start with a conversation with RTC Lee Kim, who's based in Berlin and Seoul. Sylvie uses digital videos combined with installations, digital and 3D prints and performances. And in her work, she appropriates historical records and iconography to produce a parallel reality that proposes possibilities for a future audiovisual language. And joining Sylvie, we are delighted to have Kim Yang-hee, who's a curator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her research focus is the Buddhist art in the southern provinces of Korea.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혹시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리더라도 작가님 작품을 보는 한 문외한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가님 작품 중 계시의 나날과 자매라는 작품, 관련된 작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작품이, 화면에 비치는 작품이 계시의 나날과 자매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자매 혹은 연인으로도 보입니다. 만약에 이 두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 혹은 정서적 상호작용이 60증법에 의한 연애편지라는 앞에 있는 조그만 스크린에 띄어져 나오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 상징된다면 이 작품에서 지금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는 만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육신이 만다라로 해체되어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화로 나타나는 만다라는 불교 중에서도 8세기 이후에 등장한 밀교의 세계관을 평면적으로 도회한 것입니다. 밀교 의식을 행할 때 설치하는 단은 본래 입체적인 형태로 설치되는데 이를 평면적인 그림으로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밀교의 특징은 수행자의 육신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밀교의 수행이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님이 사용하신 만다라가 금강계 만다라의 형태인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를 기반으로 하는데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이 바로 부처원님이 되고자 하는 신체적인 수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나날과 자매라는 작품과 관련해서 여기 나타나는 이 만다라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용신용 영성삼신도 또한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금용신용 영성의 세 요소가 세상은 쓸쓸한 곳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면서 또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의 3장에 드러나는 이 세 요소의 수인, 손모양을 보시면 수인은 각각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비로자나불 혹은 삼신불의 모습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결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오불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삼신불 혹은 삼세불의 구성에서 세 부처는 셋으로서 완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각각 단독으로 등장할 때에도 중생부재 혹은 진리의 표상이라는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신용, 영성의 세 요소가 현대인에게 그 단독으로도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요소가 현대인의 삶에서 표상하는 바에 대한 작가님의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굳은 날씨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짝이 지어주셔서 저와 함께 제가 사실은 일천한 저의 불교관 지식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제 작업을 기꺼이 들여다봐 주신 제 파트너 김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언급을 해주신 만다라가 등장한 작업은 사실은 세 가지 요소를 이루어진 하나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16년 미디어시트의 서울에서 선보인 이 세 작업의 한 묶음인데 아까 이
별을 먼저 보셨고, 사실 저에게 이 작업의 구조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가 일종의 경전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종교적 도상이 사이에 위치해 있고, 맨 뒤에 있는 커다란 명사면은 그 믿음에 관련된 어떤 의식을 수행하는 두 여자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자매라고 저는 명명을 했고요. 사실 이 작업의 시작은 저한테는 서로 관련이 없는 생각의 죽음의 사건을 소화하기가 힘든 나머지 작업으로 이해해보고자 애썼던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의 나열을 해보자면 세월호 사건이라 세월호 사고 혹은 세월호 사태라든지 그리고 IS의 부상, 극부상 그리고 거기를 찾아 떠난 뭐 여러 나라의 티네이저들,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이 집에 가서 사라졌고 영국에서도 티네이저 한 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죽음 비행을, 자살 비행을 한 여객기 파일럿인데 그 독일 항공사의 어떤 젊은 파일럿이 우울증으로 많은 여객들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충격적인 그리고 거대한 숫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작업을 결국 부결됐던 근거는 죽음과 생의 존재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현세에서 여러 가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은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 죽음이 터부시 되고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주의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휩싸여 있는 인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없는 거대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작업은 현세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에게 만다라가 이 작업에서 차지했던 역할은 종교의 구조를 빌어서 이 저에게 당면한 현세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 어떤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런 서사 안에서 종교의 건축이나 도상들을 과거로부터 소환해서 현재에 다시 재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 현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였고요. 그래서 이 만다라는 사실 말씀하시고 언급을 해주셨던 불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욱 갖고 있었던 불교의 방향 외에 사실 저는 도상 자체의 이미지가 갖는 그 형상을 좀 더 바라보면서 그게 깊숙이 들어가는 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사용으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도상을 되새기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밈으로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짤방이나 우리가 인터넷상에 누구나 광대한 범주의 관객들을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어휘로서 제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설치 안에서는 미술사 안에서 또한 중요한 메멘토 몰이었던 대사들이라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업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왜곡된 해골 도상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말하자면 미술사의 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는 영상 안에서도 등장을 하고 현실 세계 안에서도 두 개의 영상 채널이 있는 어떤 기재로서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인 의미의 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만다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잠깐 다른 작업을, 이전 작업을 들고 왔는데요. 2014년에 옥석과 강나게들이라는 작업에서도 만다라를 처음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식과 정보 체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소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기획의 주제로 삼은 전시에 이제 의뢰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만다라가 영상 안에서도 도상이자 소품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설치 안에서는 이 낫장들을 다시 액자에 넣어서 약간 가짜 박물관 같은 식으로 하지만 여기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고 뭔가 실패한 가짜 박물관 같은 그래서 지식과 권력의 결착이나 우리가 받아들인 지식 체계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이들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본 작업이었는데 여기에서의 만다라가 뭐 한 네 가지가 제작이 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사실 터무니가 없는 해석인 거죠. 여러 가지 위키피디아에 있는 무료 도판 같은 것들을 그냥 짧게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필사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이것 경우에도 사실 이때부터 이미 좀
신체의 기관이나 뭐 양자 물리학에 등장하는 어떤 도성들 같은 것들을 이런 형사학적인 어떤 것을 일반에 소통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종교 미술의 화법을 사용하면서 사실 처음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안목 주신 금융 신용 영성 삼신도란 작업은 올해 3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또한 단체전 의뢰를 받아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시의 주제는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랑 우리의 지금 현세의 삶의 양상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기술적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사실 예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걸어볼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작업, 영상 작업을 주로 소개를 하면서 분리된 상자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자의 사실 역할은 제 안에서는 이제 성소라고 규정을 하고 sanctuary라고 그래서 이슬람 성지에 있는 카바의 규모를 따와서 그 비례대로 허락하는 한의 규모로 넣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원시적인 색채를 띠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벽을 둥글린 테라코타 세계의 굴 같은 공간 안에 요소들이 이제 제가 참고한 것들은 어떤 원시적인 욕망들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치달아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기술적 발달상 안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욕망, 영생에 대한 거라든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들을 영원히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실 되게 굉장히 태고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토속적인 우리나라의 뭐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믿음 신앙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소스를 따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망을 이루는 존재로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아까도 다를 작가분 연구하셨던 그것이 AI의 기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망과 우리 몸 속에 있는 망과 어휘적으로 굉장히 연결점들이 찾아지고 새로운 이런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 기술적인 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체적인 요소들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의 이해를 하면서 또한 특정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등장했던 뭐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있는 이런 기본 구조,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마치 고대의 무슨 우주지도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아주 어설프게 만든 망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오브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퍼포머가 영상 안에서 입고 다니고 또 하나의 도상은 아까 삼신불의 요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참고로 한 것은 이 셋이라는 것이 준 어떤 균형이나 긴장감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하면서 그것이 금융, 신용, 영성이라고 연결을 지었고 그러면서 뭐 서양 미술사에서도 뭐 삼미신이라든지 삼세불, 삼신불을 언급을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도 큰 참고가 되었는데 약간 믿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추구를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뭔가 다음 챕터로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이만 느껴지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인류에게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믿고 사는 욕망인가요? 그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바에 답을 하자면 사실 금융신용영성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가정으로서 세 가지가 상상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한 거죠. 뭔가 자본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일상 안에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신용거래들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비약을 통해서 논리적 비약을 통해서 신용과 신앙의 문제로 도약할 수 있는 관점을 반응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작업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작가님의 작업에 보이는 관념적 상징적 표현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사실 가장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가님과 오랫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화에서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종교미술과 건축이 극도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일반에 설파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이에 동의하고요. 종교미술의 발전상은 이런 관념적인 세계를 일반 신도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발전해온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설법하는 부처의 모습은
말하는 것처럼 손을 드는 포즈로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상징되어 오다가 일본 중세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법하는 승려의 모습이 그의 입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음성이나 영상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과거에 어떤 모습이나 순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각가들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의 우리는 이런 관념적인 세계를 구체화해서 전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작가님의 작업은 이런 직관적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온 종교미술의 상징성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역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관념화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나 매체를 아주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이는 누구에게나 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작가님의 작업에서 종교적 상징물들이 작용하는 바와 작가님께서 지향하시는 작업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종교의 조상들을 살펴보게 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연유 중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언어로 공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3부작이 회한 3부작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한의 사당, 회한의 동산, 그리고 회한의 소굴이라는 3부작을 간략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회한의 사당은 사실 제일 나중에 실현이 된 작업이고 작년 광주 비엔날레의 부대의 전시였던 네이버 파트너스쿨에서의 전시로 제작했었고 이때는 사당이라는 건축적인 조건을 차용을 해서 여기에 사천왕상이 지키고 있는 어떤 움직이고 있는 영상의 그런 띠, 어떤 서사를 전하는 띠를 구성한다는 건축적 조건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사천왕상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천왕상은 일반 신문지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일반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면면들이 지키고 있는 사당을 자기도 모르게 탑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면서 주사위 노래를 하고 있는 일곱 신들이 14가지의 인간 사회 문제들을 다루면서 인간을 흉내내는 형식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유라는 단락에서는 명백히 우리나라의 공동관과 사유상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사실 이 전체 작업 안에서 좀 더 불교적인 소스를 가지고 등장했던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 작업이었던 회사의 동산은 사실 앞선 이 사당을 실현하기에 주어진 정실 공간이 아주 다른 포맷이었기 때문에 바람 배치를 고려를 하면서 재구성한 작업이었어요. 바람 배치라고 하는 것이 종교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이상학적인 저 위에 있는 세계를 일반 신자들이 하나씩 걸어 올라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이런 사천왕상들이 내려놓으라고 설파를 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가장 성스러운 곳에 다다르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스테이션으로 나뉜 긴 복도 형식의 전시 공간에 동산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따온 모티브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유혹이자 경고하는 존재로서 뱀의 여러 가지 상태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도 뱀이 있고 뱀 피 모형을 한 다이아몬드 가 마치 사과처럼 중요한 어떤 오브제로서 공간에 실제로 프린트가 돼서 놓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3D로 모델링한 작업이 영상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고서 한 가지 요소들이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다 보면 탑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탑돌이를 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고 대신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서 좀 이질어진 어지러운 상태의 거울 반사를 겪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이때 3D 프린팅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범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회안의 소굴이 저에게는 이제 좀 더 나아간 단계의 구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종교 도상을 차용한 그 무늬를 처음 만들어서 벽화로 집어넣고 거기에 기도문 같은 어떤 서사가 흘러나오는 영상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 자체가 유리면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데 밖을 향한 윈도우에는 이런 재단같이 생긴 설치를 넣었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일상적인 풍경 안에 흘러나오는 뭔가 현세를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뭔가 젊은이의 서사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고인돌이 또 3D 프린팅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종교 도상들을 다 엮어서 만들었던 설치의 요소가 이후에 오래 했던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삼신도에도 왜곡돼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이런 빈 무덤이라든지 뭐 공연불이라든지 생사 그리고 뭔가 믿음의 문제를 규명하는 여러 시각적 구현물들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현대인이 부딪히는 문제들, 현대인이 갖는 공포심들, 현대인의 자본에 대한 집착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가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 종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처음에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믿음의 조건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코멘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작업이 사실 이 전체 소개해드린 것 중에는 가장 사실 오래된 작업이고 흥미롭게도 아까 멕시코 작가 친구와 이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끝날 것 같은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지금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짚고 이 작업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 시대의 신은 돈과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향한 기술적 발달의 양상도 그렇고 그것이 뭔가 새로운 믿음이 되어가면서 우리를 뭔가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현상적인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이 그것과 굉장히 결착돼 뭔가 다음 단계 자본주의 같은 기술 자본이 그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마지막 아즈테카 제국의 마지막 밤을 서술한 그 식민지 스페인의 역사가정 대사하군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정복장에 도착을 했을 때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설의 신과 오인을 했다. 그것이 뱀신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그 식민의 당위성을 식민주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학자가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역이 있는데 신을 정복자를 신으로 오인한 것과 그리고 가짜 서사를 만들어낸 것에서 두 레이어의 오독과 오역이 생기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을 지어서 그 순간 그 마지막 밤을 재현하는 영상물을 주축으로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 오브제와 환경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이 작업에서 저의 큰 주제는 신자유주의 와 자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새로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기서도 불교의 수인이 사실은 등장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죽음과 영생을 바라는 우리의 아주 원초적이고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그런 욕망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그 다음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도달해 있는 기술의 새로운 차원을 소화하기 전에 같은 동력으로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